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굵직한 이벤트들을 줄줄이 앞두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모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흐름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21,000달러 지지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아쉬운 것은 22,000달러 돌파를 할 만한 동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흐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 의미 있는 매수 타이밍이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가격 매력적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확인하면서 상승 동력이 잠깐이 될지 또 한동안이 될지 모를 그런 모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500달러 바로 밑에 자리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수준만 잘 유지해줘도 상황에 따라서는 20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가격 회복과 관련해서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이렇게 제목을 잡고 유투데이가 분석을 했는데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꽤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잘 챙겨 놓을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과 우려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요 며칠 사이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일시적인 성장 둔화다 있다고 반응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55%로 전망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큰 것은 지난번 조사 때인 5월 당시보다 무려 20%포인트나 상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IMF까지 나서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데 재밌는 것은 백악관의 반응입니다. 기술적 침체일 뿐 진짜는 아니다. 뭔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요즘 월간 미디어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미국 SEC를 비판하거나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피니언을 통해서 겐슬러가 의회를 방해하고 있다. 그는 의회 앞에서도 자신이 의회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지금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겐슬러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간선거 이후에 너 이제 끝났어 뭐 이런 멘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듣고만 있어도 괜히 쾌감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시기에 참 여러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거시경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말 잘 챙기지 않으면 매크로 투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 여러 소식들 잘 바라보시고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1500달러 아래로 살짝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20일 지수이동 평균선은 단단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 10% 가까이 빠진 것과 비교해서 5%대 수준의 후퇴를 했으니까 나름 선방을 했다라면 선방을 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소폭 후퇴하긴 했지만 황소 세력이 1464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낮은 수준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397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는 저항이 낮은 경로가 위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황소 세력이 유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1700달러를 돌파 마감할 경우에는 상승세가 재개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반면 1397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긍정적인 견해는 무효화되고 이후에 128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나름의 의미 있는 랠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랠리를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아쉬움을 남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투데이가 나름의 분석 기사를 통해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이유들을 제시했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더리움이 $1,500 밑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에 대한 포기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 3가지. 유투데이는 우선 9월 19일쯤으로 예고된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 머지에 대한 기대감이 과소평가됐다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유투데이는 며칠 전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업그레이드 날짜를 공개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꽃피웠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머지가 드러낼 효과에 대해서 간과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었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지지 없다라는 점에서 그랬다. 하지만 이번 지분 증명 전환 업그레이드는 두 달 안에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건 이더리움이 잠재적으로 매우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의 추세가 여전히 위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유투데이는 이더리움이 최근 고점에서 후퇴했지만 아직 단기적으로 상방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랠리가 끝났고 다시 $1,000 아래로 후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더리움 황소들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대적인 숏 주문을 이용해 숏 스퀴즈를 유발할 경우에 이더리움은 다시 $1,500 레벨을 회복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마지막 근거로는 이더리움이 장기 차트에서는 아직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유투데이는 이더리움이 최근 50% 수준의 랠리를 펼친 뒤에 일간 차트와 12시간 차트 등 단기 차트에서는 심한 과매수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하면 이더리움은 아직 과매수 상태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달라붙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랠리를 펼친다라는 것은 이더리움 자체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알트코인 시장 전체를 견인하면서 나름 알트 시즌을 연출할 수 있는 재료라는 점, 굉장히 매력적인 재료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그 흐름을 관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별 프로젝트들의 선전도 중요하지만 남은 7월은 거시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체크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의 2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여기저기서 상당히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실 꽤나 주목도를 더 높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CNBC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눈에 띕니다. CNBC는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등 월가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연준의 노력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63%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경제 연착륙을 내다본 응답자는 2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5%는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꽤나 더 눈에 띄는 것은 지난번 조사가 이루어졌던 5월과 비교했을 때 20%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와 더불어서 미국 백악관을 더 짜증나게 만들었을 법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 전망입니다. IMF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 중국의 도시 봉쇄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부분 낮췄는데 특히 미국의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4월 전망치 3.6%에서 3.2%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미국은 마이너스 1.4%포인트 빠진 2.3%의 성장을 중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1%포인트 빠진 3.3%의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환경은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이 침체를 피할 가능성은 매우 협소한 경로다. 작은 충격조차 미국을 경기 침체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린차스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력하고 실업률이 3.6%로 매우 낮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통화 긴축 정책이 계속되면 실업률이 오르면서 노동시장도 점차 냉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정의할 때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지를 보여줄 2분기 GDP 발표를 코앞에 두고 이 같은 부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미국 백악관의 반응이 되게 많이 재밌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기 침체의 뜻을 재정의하는 아주 신박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기술적인 침체일 뿐 진짜 침체는 아니다, 이런 희한한 표현을 제시했습니다. 테크니컬하게는 침체인데 이게 리얼 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 이런 희한한 말장난 있나 싶은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는 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는 것은 이들은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GDP의 위축이 기업들의 재고 정리 같은 일회성 변수로 인한 거지 경제 전반의 추세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침체인데 이게 진짜 현실 아니다, 진짜 침체가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백악관 고위 인사가 로이터 통신과 익명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는 경제 둔화의 신호는 보이지만 성장을 지속하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은 40년 최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으로 한계 분기 GDP보다 더 광범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화당은 이런 백악관의 입장을 거의 개소리 수준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멘트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데 그는 이번 주 GDP 공개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같다, 침체라는 단어를 재정의하려고 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은 느끼는 것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면 비판했습니다. 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건 사실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미친 노력이다, 뭐 이 정도로까지 뉘앙스가 표현이 됩니다. 여기나 저기나 이 대통령 주변에서는 미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분기 GDP는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그 결과에 따른 미국 행정부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로 아주 많이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요즘 월가 미디어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미국 SEC를 비판하거나 게리 겐슬러,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피니언을 통해서 겐슬러가 의회를 방해하고 있다, 그는 의회 앞에서도 자신이 의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사실상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내용이 되게 흥미로운데 지금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겐슬러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중간선거 이후에 너 끝날 수 있어, 뭐 이런 멘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상원은행위원회가 지난 6월에 겐슬러에게 질의서한을 보냈지만 그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점, 또 다른 서한을 통해서 다른 행정부 관리들과의 서신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신도 제출 안 하고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점, 이런 사례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마치 자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공화당의 요구를 자유롭게 무시할 수 있는 건데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이 바뀐다라면 겐슬러는 새로운 정치적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겐슬러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겐슬러의 이런 행태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중간선거 이런 이슈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고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겐슬러의 입지도 약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시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만 놓고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고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난리를 치는 것도 같은 맥락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결과가 11월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회가 겐슬러를 통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는 꽤나 강력한 파급효과, 일종의 나비효과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11월에는 공교롭게도 리플 소송 약식 재판 브리핑이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요즘 겐슬러 하는 짓을 보면 중간선거, 민주당 참패, 리플 소송, SEC 패소 뭐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SEC 위원장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는 내지는 쫓겨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참으로 많이 엄청 많이 통쾌하겠다 뭐 이런 나름의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주요 일정 간단히 정리하자면 한국 시간으로 7월 28일 새벽 3시 반 금리 인상 결과가 발표, 또 28일 밤 9시 반 2분기 GDP 발표, 또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중 전화 정상회담 진행. 지금 이 정도가 7월을 마감하기 전에 벌어지는 가장 뜨거운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든 위로든 큰 폭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어디로든 변동성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또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